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나온다. 쉬운 일은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은 쉬운 일처럼 하라.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마라. 고개를 치켜들고 세상을 똑바로 보라. 어떤 일을 달성하기로 결심했으면 그 어떤 지경과 혐오감도 불사하고 완수하라. 그 고단한 일을 해낸 데서 오는 자신감은 실로 엄청나다. 능력이 부족할수록 자만심은 더 강하다. 나는 힘과 자신감을 얻기 위해 항상 바깥으로 눈을 돌렸지만 힘과 자신감은 항상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다. 힘과 자신감은 항상 그곳에 있다. 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세상에 무엇을 주느냐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영웅은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와 그에 동반되는 책임을 잘 이해하는 자이다.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줄 수는 없다. 나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다. 누구나 무언가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덜 기울인다. 다만 그들의 행동을 살핀다. 친구를 고르는 데는 천천히, 친구를 바꾸는 데는 더 천천히.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지만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나간다.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하라. 그러나 행동할 시점이 오면 생각은 그만두고 뛰어들어라.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진정 잘못이라 한다. 안이하게 살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군중 속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려라. 여기까지 2023 명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체가 우리에게 한 가지 조언을 더 남겼습니다. 운명아 비켜라. 용기 있게 내가 간다.